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메모지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작성하셨죠? 빈혈, 어지럼증, 효능, 아프신 분? 빈혈, 어지럼증, 효능, 누구신가요? 빈혈, 어지럼증, 효능. 이거 쓰신 분? 없어요? 가셨나 보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네, 여기. 빈혈, 어지럼증, 효능.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거든요. 아토피.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저희의 증상을 끝에.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앓고 있거나 보시고 싶은 질환이나 앞으로 이렇게 자신 있는 질환들. 자, 한 분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아, 또 아토피야. 아토피가 인기가 많군요. 아토피 피부염. 아, 아토피 부염자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무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무나 두 분만. 자, 아무나 두 분 나오세요. 나오실까요? 선생님 나오세요. 빈혈, 어지럼증, 효능 모시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계신 선생님 나오세요. 자, 주황색 선생님. 자,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서 보실게요. 선생님도 이쪽으로 서시고. 자, 선생님들이 손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해서 여기에는 메모지를 한 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깊숙이 넣어서 고개를 돌리시고 한 장만 뽑으세요. 한 장만. 한 장만 뽑아서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자, 또 우리 선생님도 한 장만 보지 마시고 꼭 쥐고 계세요. 꼭 쥐고 계세요. 네. 저는 이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메모장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 선생님.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어디가 아프다? 안 아픈데요. 자, 선생님. 선생님 어디가 아프다? 예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 선생님은 배가 아프다. 한 선생님은 어깨가 아프다. 그런데 제가 한의원에서 들고 온 침구 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분들이 어떤 카드를 뽑을 줄을 이미 알고 이 동인에 이미 표시를 해서 한의원에서 왔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들고 계실까요? 카드 보지 마시고. 하나, 둘. 배가 아프다? 어디? 어깨가 아프다. 배가 아픈 선생님, 카드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위가 쓰리고 아파요. 오, 뒤집어보세요. 저쪽으로. 큰 소리로. 위가 쓰리고 아파요. 보여주세요. 저기도 보여주세요. 위가 쓰리고 아파요. 자, 우리 선생님. 50경. 오른쪽이요. 지금까지 침구동인의 마술 아나리사 한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